전국의 메아리 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이제. 아, 이거 헤어스타일이 참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하는 분 아니시죠? 네, 저 서울에서 등량이 좋다고 기능했습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네, 저도 자주 뵙겠습니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는 슬로건으로 3,000개 으뜸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신청해보면 어떨까? 그래요? 우리 마을도 단장할 곳이 많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순천에서 탱자님이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송골매의 세상만사.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 뭔 일 이렇게 다 모여버렸다요. 진짜 다방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네. 등량이나 쌍화차 직접 만든 것이니까 따뜻하게 잡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오. 드시면서 얘기 나눕시다. 이장님, 혹시 우리 마을에 큰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유, 큰 일은 아니고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도청에서 마을 단장을 하는 으뜸마을 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마을도 한번 신청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따 이장님, 저도 어저께 그 뉴스 봤단게요. 그 뉴스 보면서 생각해본 게 우리 마을 여기 기찻길 있어. 그 휴게실이 낡아가지고 거는 좀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우리 동네 놀러오는 그 손님들이랑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고 좀 힘은 어쩌가 싶은데 형님이 생각은 어쩌죠? 아따 수루야, 철랑대지 말고 좀 안 거야? 아따 참아놓고 나한테만 뭐라. 이장님, 봄도 완전히 와버렸고 역전에 벚꽃 구경 보러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게 마을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썰렁이 되단 말이오. 그러니까 하다리나 벗도 신고 이것저것 양다리나 풀린 돈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쓰고 쏘아. 그것이 말이냐 똥이냐. 그만 그만. 아니 맨날 만남을 이렇게 으렁거립니까? 원 참 정말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 마을도 이참에 으뜸마을 사업 신청해 봅시다. 그럼 이장님, 우리 기념으로 쌍화차 건배 한번 할까요? 아, 좋죠. 으뜸마을, 으뜸마을. 아아, 오늘 우리 마을 꾸미기 으뜸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마을에 계신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꾸러 가요. 우리 스스로 하는 마을 단장을 해요. 남도에 사는 너와 나 모두가 서로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전라남도에는 8,500개 마을이 있는데요. 올해는 1,000개 으뜸마을을 만들고 2025년까지 3,000개 으뜸마을을 만들잖아요. 내 손으로 내 마을을 깨끗이 가꾸자는 게 어짜요? 순천 행자가 알려드려. 어느 날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이리저리 둘러봐도 마을이 썰렁할 때는 그냥 지나침만 돼. 고민을 해요.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할 거야.